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정아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바로 발표를 위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의 핵심은 글로벌 공존의 위기를 전제로 이것에 대한 대안적 모색을 문명교류 차원에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존의 글로벌 사회성 상실이라는 패러다임을 전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었다는 사실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잘 드러나 보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소셜리티의 문제로서 그 릴레이션십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릴레이션십은 필연적이고 또 각 공동체별, 개인별로 교류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 교류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폭력, 비폭력의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역사의 이름으로 잘 드러내기도 하겠죠. 또한 경제, 사회, 문화, 삶의 여러 측면에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민족 간 경계를 넘어서 다민족 글로벌화의 여정을 보인다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 글로벌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인이 지향하는 교류의 관점을 기존의 유사 연구와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7개의 그 문명 관련 이론들의 그 프레임이 있는데 그 중에 진화론은 잘 아시겠지만 다윈이즘이라고 불릴 만큼 생물학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고요. 또 19세기, 18세기 스펜서에 의해서 생물학적 이론, 또 우열의 이론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이것과 본 발표자의 발표의 차이는 이 차이의 차별성과 다양성의 의미 중에 차별성의 의미가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본인의 발표와 차별화되고, 문명 이동론은 스미스나 페리 또 19세기 토인비에 의해서 대변되지만 이거는 본인이 지향하는 역사 공간의 확장성 차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또 문명 순환론은 뭐 잘 아시겠지만 토인비나 이슬람의 이븐 할둔의 이야기인데 토인비의 경우에는 기독교적 시간 인식을 전제할 때 종시가 없다는 것, 즉 끝과 시작이 없다는 것이고 이븐 할둔의 경우에 본인과의 차별성은 비단순 반복의 순환이다 라는 점에서 본인의 발표와 이븐 할둔의 이론이 차별화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문명 충돌론은 잘 아시겠지만 샘웰 헌팅턴 얘기인데 샘웰 헌팅턴은 상반응합의 원리에 어긋난다, 즉 서로 다른 것이 합에 응해서 인터랙션의 그 실험적 과정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았는데 헌팅턴은 상반의 응합이 상반이 응합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이 충돌에만 집중된다, 차별화되고요. 또 뮬러나 후쿠야마의 주장은 문명 공존론인데 이거는 공존이 상보적으로 작용한다는 원리에 있어서 본인과 차별화된다. 또 문명 교류로는 잘 아시겠지만 정수일 교수님 얘기인데 이건 이제 교류의 이론적 배경이 있느냐 유무에 따라서 본인의 발표와 차별화될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개명대에서 문명 교류와 충돌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제목에서 보면 교류와 충돌이라는 용어를 같이 써서 과연 교류와 충돌의 개념적 분석이 전제되었느냐라는 의문이 좀 갑니다. 왜냐하면 갈등과 충돌은 교류의 여러 통로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상 마치고 이제 본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위기의 담론에 대해서, 담론은 사실은 위기, 어느 사회든 위기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위기를 생장염장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그 과정이지 이것이 세상에 몰락을 가져오는 세상 몰락의 어떤 그런 그 단선적 위기의 의미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위기는 이제 관계 위기이다 보니까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이것이 이제 자아중심주의, 뭐 진화론적 사고, 선악의 단선적 사고,
뭐 행위 동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관계된 절이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제 그 공존의 사회성 위기를 교류의 차원에서 보면 저는 타자의 가치를 상실한 데서 온다. 그 타자는 나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나의 몰락과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위기 패러다임은 타자의 가치를 상실한 데서 온다. 이거는 인간의 사회성을 전제할 때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가변적 균형 인식인데 이건 정의가 아니라 균형이고 그냥 단순 절대적 수치로서의 균형이 아니라 균형의 관계는 항상 가변적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저는 교류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을 이제 분석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시간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직선적 시간 인식을 조금 한번 그림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을 설명했는데 뭐 주어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걸 충분히 설명하기보다는 그 요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직선적 시간 인식이라는 건 종과 시가 분명히 존재한다. 천지 창조에서 최후의 심판. 그다음에 그 비교의 시점, 어느 한 시대의 비교 시점에 그 공존하는 여러 문명들이 공존할 때 그들의 비교는 불가피하고 그 비교의 기준이 바로 그 당대 최고의 수준이 되겠다. 수준을 가진 문명이 그 비교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차이의 의미, 즉 중에 다양성보다는 차별성의 의미가 강조된다. 따라서 이런 시간 인식에서 생물학적 우열론이라든지 진화론이 나온 것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은 이제 순환론을 얘기를 하는데 순환론은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원과 오른쪽에 있는 원은 두 공동체, 뭐 두 개인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여기 생장 염장을 봤을 때 생에서 시작해서 한창 성장기에 있는 이 피라는 붉은 점에 성장기에 있다고 어느 성숙기에 있다고 보고 오른쪽의 원에서는 이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문명이라고 본다면 성숙기에 접어든 문명과 신생 단계에 머물러 있는 두 문명을 비교하는 것이 이게 과연 차별적 의미보다는 다양성 의미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열의 논리에 근거한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비단순 반복의 역사관이다. 또 성숙도를 달리하는 관계 요인들의 공존을 보여주고 차이의 의미 중에 차별적 의미보다는 다양성의 의미를 강조해 준다. 따라서 시간에 대한 순환적 인식과 직선적 인식의 차이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를 이제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정을 설명 과정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과 토의 관계는 서로 극하는 관계입니다. 즉 대치 관계라고 경쟁 관계에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이 이 관계의 변천의 과정에 있어서는 금의 중재를 통해서 변천을 해갑니다. 이 과정에서는 금이 중재 요인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목과 토의 관계를 역사적 팩트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의 그 구도로 본다면 목과 토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구도로 본다면 이걸 직선적 시간 인식으로 본다면 그 전쟁이 일어난 시점을 전후한 기간에 AB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차이의 차별적 의미로서 생물학적 진화론의 관점에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이제 음양오행은 가변적 균형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이 목과 토의 관계를 금이 중재를 하는데 목과 토의 관계를 예를 들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보고 금을 알렉산더에 의한 헬레니즘으로 본다면 이 두 관계를 중재하는 금의 출현은
코퍼레이션의 관계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의 관계가 아니다. 즉 다이버시티의 관계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의 중재를 통해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관계는 후대의 로마 시대로 전환되는 문명 교류의 그 흐름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이 목과 토의 관계, 붉은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차이의 차별성이 강조되는 의미로 본다면 우측의 토와 금의 관계는 차이의 다양성 의미가 강조된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붉은 박스와 초록색 박스, 즉 두 가지 유형의 시간 인식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차이의 차별적 의미와 차이의 다양성 의미가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나 지난 18, 19세기에 본의 아니게 유럽의 역사 해석에 따르면 유럽의 역사 해석은 기독교적 인식, 즉 종시가 확연하게 존재하는 이 직선적 시간 인식에 근거했으므로 역사를 서구의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목과 토의 디스크리미네이션의 관계, 생물학적 우열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거는 역사의 반만 보는 것이지 역사를 균형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A, B와 관계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금을 알렉산더라고 비유한다면 금의 존재는 이 존재는 목과 토의 관계를 함께 중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메커니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음양오행이 어떻게 가변적 균형의 관계를 이어져 가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선의 빨간 박스가 이렇게 변하고 또 이렇게 변하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 순환을 순환론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목과 토의 관계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금을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이라고 한다면 알렉산더가 마주한 직면한 역사적 팩트는 그리스 페르시아 모두를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금은 목과의 관계로 이렇게 점선을 표시했지만 사실은 목 안에 토의 요인이 함께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문명권을 상징인 페르시아와 소문명권을 상징하는 그리스, 작업자족이 가능했던 비교적 가능했던 페르시아 문명권과 비작업자족의 경제권이었던 그리스가 서로의 전쟁을 통해서 인터랙티드 된 그러한 시빌라이제이션의 관계로 들어섰고 그것을 금이 촉진을 했다 라고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의 발전 과정이죠. 좀 서둘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보여준 설명, 페르시아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즉 A와 B의 관계 구도는 A와 B의 관계 구도는 상반응합이라는 원리에서 경쟁의 의미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이 경쟁의 관계는 그 자체로의 완성이 아니라 과정의 시작 부분. 따라서 중재 알렉산드로스의 금의 중재를 통하는 것이죠. 금은 무엇을 중재하느냐? 이 두 문명 간의 그 전쟁이라는 교류의 한 통로를 통해서 드러난 접변의 과정을 C는 A, B와의 관계를 중재한다. 그래서 C는 A, B를 A, B와 함께 그 간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음양오행의 구도에서 점선의 박스와 마지막 음양오행의 구도의 점선의 박스가 같은 모양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모양에서의 시대와 공간과 마지막 박스에서의 시대와 공간은 큰 차이가 있다. 즉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에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비교할 때 역사는 공간 확장성을 보인다라는 이제 또 다른 그 논의의 그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서고트족과 로마 이베리안의 그 안달루시아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그 서구투족이 안달루시아,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해 들어갔을 때 상반융합의 과정에서 경쟁의 구도가 지나치게 강조되는데 그거를 좀 분석해 보면 고투족과 이베리아인들의 관계를 다음에 몇 가지, 다섯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정치적 지배에 있어서는 고투족이 지배하지만 문명 성숙도에 있어서는 로마 이베리안의 문명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성숙도가 높으면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겠죠. 반면에 문명 수용성을 보면 고투족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성숙도가 높고 영향력이 큰 쪽에서 그 반대편으로 문명 수용성이 흘러가야 되는데 고투족은 그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고투족 그 사회, 소사이어티 내에서의 문명 유동성도 작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문명 흐름을 볼 수가 없다. 교류라는 건 흐름이거든요. 반면에 무슬림이 711년에 시작해서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들어왔을 때 그래서 무슬림과 올 이베리안, 이 올 이베리안이라는 건 고투족과 이베리아에 사는 옛 로마인 그리고 원주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지배는 무슬림이 지배하고 있었고 문명 성숙도도 무슬림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성숙도가 높으니까 문명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나타났을 거고 반면에 문명 수용성은 오히려 올 이베리안, 안달루시아 쪽에서 피지배 세력들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났을 거고 피지배 세력 공동체 내에서 문명의 유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선진 문물이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문명의 흐름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무슬림 문명권에서 이베리아, 안달루시아 문명권 쪽으로 문명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고투족과 이베리아 사이에서는 상반응합의 원리, 즉 음양의 오행의 구도에서 가변적 균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도대체 고투족과 이베리아 사이의 문명 교류의 패턴과 그 다음에 무슬림과 올 이베리안들 사이에서의 문명 교류의 패턴, 타입을 다르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거 설명은 같은 것이고요. 그러면 너무 빨리 했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결론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반응합의 원리가 도대체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서고투족과 이베리아인들 사이에서 또는 시실리의 역사가 왜 상반응합의 원리, 서로 다른 요인이 관계구도를 형성하고 서로 다른 요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수많은 요인들이 서로 간에 존재하게 되고 그것이 상호 어떤 상보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작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중재 요인의 등장으로 기존의 역사 관계 구도가 새로운 관계 구도로 변천해가는 이러한 흐름이 왜 상반응합의 이 과정이 나타나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거를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 중심주의가 역사 해석, 유럽 중심적으로 역사 해석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경쟁의 구도, 즉 직선적 시간인식의 관계에서는 경쟁의 구도를, 즉 차이의 의미 중에 차별적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생물학적, 생물학적 논리에 따른 역사 판단이겠죠. 또 시간인식에서 직선적 시간인식이요. 문명 교류에서는 타자의 가치를 상실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은 18, 19세기에 물리적 지배를 했지만 자기들의 공동체 커뮤니티나 유러피안 커뮤니티 아니면 유러피안 네이션스 커뮤니티를 보다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지중해 세계의 다른 국가들, 다른 공동체라는 타자들의 가치를 상실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 문명의 쇠퇴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결국 유럽은 문명 교류의 중재 요인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글로벌 소사이어티를 위기의 사회로 전제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러면 글로벌 상보성 공존의 사회성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전제할 수 있을까? 역사 해석에서는 유럽 중심주의도 아니고 반유럽 중심주의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중심주의도, 이슬람 중심주의도, 아시아 중심주의도, 아프리카 중심주의도 아닌 비유럽 중심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시간인식에 있어서는 이건 직선적 시간인식과 순환적 시간인식이 서로 상보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단순히 시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시간의 인식이 그 해당 지역의 문명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상보적인 카운터파트너의 관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게 바로 글로벌리티의 의미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문명교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자의 가치를 필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자의 존재 없이는 발전, 즉 변천을 이어갈 수 없다. 따라서 상보적 사회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